동아쌤입니다. 이제 아이세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한국사 만화. 교과서 한국사 만화. 이게 몇 권이에요? 2권? 네. 2권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환관 같은 게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왕 옆에 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 생식기를 잘라. 왜? 궁중에는 왕 빼놓고는 남자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생식기를 자르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지. 그렇게 해가지고 비서, 왕의 비서로 쓰는 거야. 궁궐 안에서. 그래서 환관이야. 궁궐 안에 있는 남자 비서야. 비서면서 종이야. 됐어요? 왕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영향력은 많이 행사했겠지? 횡포는 포악하게 전횡을 일삼는다. 포악하게 전횡을 일삼는다. 횡포는 못된 짓 하는 게 횡포야. 포악하게. 정도에 맞지 않게, 정상적이지 않게 나쁜 짓 하는 게 횡포 부린다. 수탈은 수치하고 탈취하는 건데 뺏는 거야. 약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약탈은 뭐라고? 강도들 뭐 들어가가지고 힘으로 뺏는 건데, 수탈은 협박해가지고, 탐관오리들 알지? 탐관오리?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재산을 수탈했다. 이럴 때 쓰는 거야. 뜻에? 탐관이. 도적은 도둑, 도둑. 도둑을 도적이라고 부르는데, 도적, 산적, 해적 할때 적. 도둑. 됐어요? 들끓었다는 많았다. 들끓었다. 도적이 들끓었다. 많았다. 많았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요동성, 여기는 산둥성, 산둥방도. 반도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성, 무슨 성, 무슨 성, 성으로 나눠, 이렇게. 산둥성. 요 산둥반도가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산둥성이야. 됐어요? 밀매하다는 비밀리에 매매하다. 몰래 매매하는 거야. 팔고 사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만 시켜서 개시만 시켰잖아. 개시. 근데 개인이 무역하려면 밀매하겠지. 뭐. 후시. 몰래 매매하는 거. 근데 밀매하는 거는 소금 같은 것도 밀매할 테고. 그죠? 철, 유황, 뭐 이런 것도 밀매하겠지. 장안, 중국 한나라 시대 수도. 한나라 시대 수도. 중국의 수도 도시 이름. 경제. 살아가려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의 특성 있는 기반, 기초가 있어야지. 경제적 기반이. 경제적 기반이 하나도 없으면 첨석도 돈 벌려면 힘들지. 그쵸? 그래서 경제적 기반. 토벌군은, 정벌군은 정복하기 위한 큰 군대고, 정벌군은. 토벌군은 산적 같은 거, 도적 같은 걸 없애기 위한 소규모 군대. 토벌. 토벌군, 군대. 벽파는 타격해가지고 파괴하는 거야. 타격. 타자가 타격하지? 파괴하는 거야. 벽파는 공격해가지고 적군을 다 타격해서, 공격해서 파괴하고 없애는 거. 측근은 좌측 옆은 좌측 우측 있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 옆에 친한 사람들 있지, 여기에. B도 있고, 여기에 D도 있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 측근이라 그래요. 한림학사는, 학사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학자. 자, 한림은 유림, 이게 수피거든. 유림, 한림학사, 유림학사. 유학을 공부하는 학사, 유학, 유림.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유생이라고 그러지, 유생. 대신은 큰 신하, 장관이나 뭐 영의정, 좌의정, 대신. 높은 신하. 자, 그 다음에. 개혁학은
이게 안은 안건이야. 안건 제안 이렇게 안건 제안. 고칠 게 짜야 내가 혁명 크게 크게 고치는 거야. 크게 고치는 안건. 크게 이게 고치는 안건. 전란사는 전쟁이야. 전쟁. 전쟁에 그럼 난리 났다 그러지. 난리. 전쟁 난리의 역사. 여태까지 전쟁 난리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근데 개원 필경 해갖고 이거 홀텐데. 개원 이거 봐봐. 여기 몇 페이지야 개원. 56쪽 봐봐. 개원 개원 필경 맞죠? 네. 아 홀텐데. 홀 한번 볼게요. 개원 필경 책 이름인데 신라 최치원. 최치원이네 그죠? 최치원. 개원 학자 문장 최치원이다. 당나라에 벼슬을 했다 그죠? 당나라에서 개원 필경지 최치원이다. 필연을 담당한 4년간 최치원의 문집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개원이거든. 그러면 개원이 붓으로 갈았다. 붓으로 쓴 수필집이다. 문집이다. 그래서 개원이 최치원의 호일 거야, 아마. 됐어요? 네. 여기 한번 볼까, 최치원? 저서로는 개원필경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개원 한번 또 찾아볼까, 있나? 개원. 개원, 정치인이 누군가의 자, 이개원, 경문왕, 개원, 엄천리, 개원필경. 요거 나오는데, 개원필경, 그죠? 명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최치원이 고운이네, 호가. 고운 최치원. 그럼 개원. 개원 고운 아까 봤던 것 뭐라고? 같아. 아까 이거 봤던 것 어떤가? 같아. 응응 근데 한자로 보려고 개원 이렇게 볼까? 개원 필경 이렇게 나오는데 그지? 개원은 문장가가 모인 곳이네. 어우, 나오네. 개원은 문장가들이 모인 곳을 일컫는 명사래. 됐어요? 어우, 처음 봤네, 나도. 고운집도 있는데, 고운이시야. 호야, 고운. 만의 한용운 이렇게 부른 것처럼 호. 그제? 개원은 문장가가 모여 있는 곳. 필경은 군내 박사에서 거주하면서 문필로 먹을 갈고 살았다, 썼다, 붓으로 썼다, 이런 거죠. 문장가가 모여 있는 곳. 처음 봤어, 이게. 개수나무. 이게 뭐, 달에 개수나무 있다고 그러지, 개수나무. 나무의 종류인데, 그죠? 네. 개수나무. 개수나무 요거 나무인데 개수나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개수나무. 그지? 잘 모르겠어, 그지? 이렇게 생겼대. 개수나무. 이렇게 생겼구나. 뜨세요? 토황소 국면은 황소의 난이 일어났어. 그때 황소를 토벌하면서 경문은 이렇게 호응되게 사람들한테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쓴 문장이 경문이거든. 그 황소를 토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 토황소 경문이에요.
내용이 도항수 경록 최치원이 쓴 건데 이것도 개원필경 격황소문 경문이라고 그지 괴수 황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문서래 민간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장인 황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경문이래 됐어요? 네. 토황소 경문을 지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문인은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 문장을 공부하는 사람 문인 그럼 나중에 재상이 돼요 요거 말고 무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인 이거는 장군이 돼요 여기는 뭐라고 된다 했어요? 재상 조정은 조선시대나 옛날에 행정부 그렇죠. 왕도 있고 여기 신하들도 있는 거 요걸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에서 이렇게. 행정부 유랑하다는 떠돌다 유랑민에서 흐르고 떠도는 사람 집 없이 떠도는 사람 떠돌이 은둔하다는 숨으른 자야 숨어있다 그러면 뭐에 숨어있냐 은둔하냐 관직을 안 하고 시골에 숨어 있다. 그럼 은둔하다 그래요. 됐어요? 네. 어? 이거 계림은 신라를 말하고 황엽? 계림 황엽도 안 들어봤는데 잘. 계림 황엽. 계림 황엽 동락청송 있네 이게. 공룡의 푸른 소나무와 계림의 누른 다음님 이래. 아 그러면 공룡은 고려래 계림은 신라고 됐어요? 공룡의 푸른 소나무는 고려야 계림의 누른나무 누런나무님 떨어지겠죠? 응. 고려가 더 번창한다는 얘기네 그지? 네. 아 요게 공룡 청송 이거는 고려고 요거는 뭐라고? 신라고. 누루황자에 이파리요. 너란이라 파리. 이거 푸를청자에 소나무성. 이거 소나무. 이건 이파리. 노란 이파리. 됐어요? 네. 봉기는 대모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 뭉쳐서 일어나는 거. 뭉쳐서 일어나는 거야. 농민들이 뭉쳐서 일어나는 거. 관군은 관청의 군대. 정부군은 관군이라는 거. 초야는 풀과 들판이거든? 풀과 들판? 그럼 시골도 되는데? 풀과 들판? 어디 나와? 어디에서 초야가 나와? 초야에 은둔하다? 59쪽. 59쪽. 뭐라고 썼어? 초야의 적 초적. 아니, 자, 들에 있는 들판의 적 초적. 산에 있으면 산적. 그죠? 풀과 들판. 초적은 뭐라고요? 들판에 있는 적. 도적은 뭐예요? 도둑인 적. 도둑. 종파인 같은 종파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하고 천태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선종과 교종이 있어. 그럼 같은 종파인 사람. 종파인. 기독교는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가 있잖아. 응. 그런 게 종파야. 종교의 파벌. 종교의 파벌. 경전은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뭐 성경, 불경 하는 것처럼 성인들이 쓴 책. 거의 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을 경전이라고 해요, 책. 금하굴? 금하굴? 금하굴도 구리오, 어디 나오지, 금하굴? 금하굴이에요, 금하굴. 여기인데,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대요.
후백제 왕인 견원이 출생과 관련된 견원의 출생과 관련된 굴이래. 금화굴. 운경에. 저 굴처럼 안 생겼는데 여긴가? 그지? 네. 금화굴. 됐어요? 네. 누구? 후백제 왕인 견원. 견원이 출생과 관련된. 호족이 지방 귀족이 지방에 있는 귀족이 호족이에요. 호족 가문. 지방에서 힘이 센 가문. 선조는 임진왜란한테 임금이 선조인데 임금한테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선조라고 불렀지. 그것도 선조고 조상도 옛날의 조상 우리의 조상을 선조 선조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먼저 있던 살았던 조상들. 그럼 뭐야? 63점. 선조가 뭐야? 조상이야. 옛날에 있었던 두 번째 같은데 옛날 살던 조상들 옛날에 살던 선조. 뭐라고? 선조를 신라진으로 부르기도 그러니까 주죠.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이렇게 조상 있지? 네. 요 선조를 누구라고 했다? 이렇게 선조.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뺏은 물건, 물품. 신음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신. 믿는다. 믿음. 사람을 믿는 거야, 사람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신임이라고 해요, 신임. 신임을 받는다, 신임을 준다. 누각은 전각인데, 이렇게 되면서, 여기 기둥서 가지고 안에 보이는 데 있지? 네. 여기 이렇게 집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하는 거 보이지? 네. 공원에 많은 거, 이런 거 누각. 애꾸는 눈이 한쪽을 멀었어. 궁예가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서 한쪽 눈은 있는데, 한쪽 눈은 이렇게 안대처럼 이렇게 했지. 네. 한쪽 눈으로 관심법으로 본다 그랬지. 네. 기원은 시원 시작한다는 거 시작 시원 기원 시작 처음이 어디냐고 시작. 처우는 대처해주고 우대해주는 거. 어떤 처우, 어떤 대처, 어떤 어떻게 다루어주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추대는 미루어서 높은 무대에 올려주니까 추대하다. 어떤 관직에 왕으로 추대하다. 밀어서 올리는 거야. 밀어서 여기 올라가십시오.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추대. 됐어요? 네.